설득은 선택입니다. 당신 앞에 50센트와 1달러 동전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옛날 미국의 어떤 마을에 매번 50센트 동전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항상 50센트 동전만 집어들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안쓰럽다는 듯이 혀를 차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정말 바보냐?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면서 태연하게 말합니다. 생각해봐. 내가 얼른 1달러 동전을 집어넣는다면 그들이 내게 계속 돈을 주겠니? 그는 진리를 추구한 것이지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는 교훈을 새기는데 돈을 썼고요. 하지만 상대의 술수에 속아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의미 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에 취해서 선택의 실수를 합니다. 1번, 네가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2번, 아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안타깝네. 다음에 만나서 다시 잘 설명해야지. 당신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